면접 전날까지 열심히 준비한 건 많았는데 막상 면접 보러 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어요. 예상 질문들 중 몇 개는 맞췄지만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새로운 거라서 준비한 걸 다 못 썼던 게 아쉬웠죠. 그래도 면접관 앞에서 최대한 자신감 있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. 면접관들 반응이 나쁘지 않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었죠. 첫 번째 방에서는 요즘 시대에 평생 직장이란 게 정말 유효한가? 질문이 나왔어요. 저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. 그리고 적성과 일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 번째 방에서는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. 고등학교 때 동아리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. 협력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강점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. 저희 팀은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. 마지막 방에서는 젊은 세대가 왜 농촌을 기피하는지 그리고 농촌 지역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. 저는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다고 말했어요. 농촌 생활이 제 개인적 성장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봤거든요.